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소사나무 잇따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영상에 소사나무 잎오리기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잎오리기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제가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그 잎을 따는 전초전이라고 보면 돼요. 잎오리기가. 왜 이제 잎을 따기 전에 잎을 오리냐면은요, 갑자기 그 소사나무 잎을 따게 되면은 그 나무에게 스트레스도 좀 주게 되고 또그 잎을 오림으로 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느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 소사나무는 언제 잎을 오리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고수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급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나 고수분들도 제일로 이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철에 무슨 작업을 한다, 뭐 어느 철에 뭐를 한다, 뭐또그 남들을 꼭 따라서 하다가 그 나무를 죽이고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소사나무 잎을 딴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소사나무 잎오리기는요, 이게 사람으로 말하자면은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자꾸 괴롭히면 안 돼요. 권투선수들이요, 꼭 공격하려는 데면은 때린 데또 때리고, 때린 데또 때리고 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상대편을 쓰러뜨리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세력이 시원찮은 거를 그 남들이 이보리기 한다고 해서 같이 이보리고 뭐 잎따기 한다고 같이 잎따버리고 그러면 그 나무가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은데 더 건강 잃고 그 나무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 잎오리기나 잎따기를 할 때에는 그 나무를 충분히 건강하게 해놓고 그런 후에 잎을 따야지 무턱대고 남들이 잎따기라니까 지금 소사나무 잎따기 철인가 보구나 하고 잎을 따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어떨 때 잎을 따냐면은 제가 잎을 하나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잎은요 굉장히 진녹색으로 이렇게 좀 두툼하면서 건강해 보이죠? 그럼 이 잎은요 앞으로 잎이 수명이 많이 짧아져요. 그리고 이 잎을 그대로 가을까지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요, 단풍도 이쁘게 들지도 않고 또 이 잎이 나중에 타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한 가지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잎이요, 이두 가지 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 틀리죠, 조금. 약간 이쪽과는 약간 연녹색, 이건 진녹색 이렇게 얘는 좀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이 소사나무 잎들이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연녹색이라면 절대 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한참 일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 냅둬야 돼요. 실컷 일하라고. 근데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툭 건드려 놓으면 능률도 안 오르고 안 되죠. 이 잎은요 지금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일 끝나고 왔거든요. 퇴근하니까 지금 6시예요. 지금 해지름 때인데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나무 잎따기를 해야 돼요. 이래서 나무가요 자꾸 잎을 따달래요. 나한테 야한 열흘 전부터 잎을 따달라고 자꾸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따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그 건강할 때 잎을 따셔야 합니다. 이 분재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물이고 그 다음번에는 햇볕입니다. 햇볕, 물. 그 다음번에 바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번에는 거름을 줘야 되겠죠. 꼭네 가지는 꼭 필요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물, 햇볕, 바람, 거름. 자, 물은 물론 이건 줘야 되겠는데 왜 잎오리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햇볕을 이용을 해서 이 나무에게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오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렇게 무성한 이 나무를 다 잎을 아참 잎을 따는 겁니다.
이 많은 그 호사나무가 잎을 다 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무는요, 먹고 살려고 광합작용을 하는데 엄청난 남은 이파리들이 광합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잡목들은 상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얘네들 잎을 사그리 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나무는요, 아, 저 쥐놈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잎을 싹 따버렸잖아요. 그럼 햇빛이 들어가야 나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가요, 햇빛을 보려고 새 눈을 내밀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잎을 오렸습니다. 자, 봅시다. 햇볕이 100일이 필요로 하는데 잎을 제가 다 절반을 다 오려버렸어요. 자, 50밖에 안 들어갔어요. 햇빛이 이제 50밖에 안 들어가요. 절반을 오려버렸으니까. 그럼 나무가 이 눈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잎을 인지가 한 20일이 됐어요. 제가 그걸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근데 또 갔다가 다 잎을 다 따버렸어요. 다 잎을 다 따버리니까 아이고 이거요, 나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어이 주님, 그냥 내 그나마 지금 눈 내밀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싹 따버리니까 나무가 얼른 빨리 눈을 내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손을. 그렇게 나무에게도 신호를 주어서 잎을 따야지 그냥 건강하지도 않고 비실비실하네 갖다 잎 따버리면은요, 그 나무 잘못하다 같이 잘못하면요 더 건강하지 않고 더 나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잎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잎들이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나무가 가지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한 번에 여러 개 따면요, 이 눈 사이 이 잎자루 속에 있는 그런 눈까지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분재가 몇 점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몇 점이 안 된다고 하면 잎자루에서 이렇게 잎을 잎자루를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잎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잘라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이때 잎을 따면서요. 자, 지금 제가 한 술 하나 가지고 나가. 자, 제가 혼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저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도 참 보여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자, 잎을 따실 때 이렇게 그 제가 전번에 잎을 오려놓으니까 새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순을 잡고 다 이게 순을 집어줬어요. 새로운 순들을, 이런 순들을 다 집어주었거든요. 제가 순들을, 새로 나온 순들을 계속 집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잎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막 도장되는 새로 나온 순들은요, 한 두 마디나 남겨놓고 다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꼭 새로 나온 눈들은 꼭 잘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잎을 이렇게 손으로 이게 한 손을 잡고 이렇게 한입 떠들지 마시고 이게 잎을 따주면은요, 이 나무가 이 그 세력이 굉장해집니다. 자, 이렇게 새로 나온 그 순들 있죠, 지금. 자, 이런 것들은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톡 따줘야 됩니다. 집어줘야 돼요. 이게 이거를 집어주지 않으면은요, 그 잎을 딴 그 부분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잡목은 정화구세성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으로 다 세력이 가게 돼요. 자, 이 순으로. 그럼 이 순은 도장이 된다고. 꼭 이런 눈들은 이 손을 집어줘야 됩니다. 꼭. 자, 이걸 이렇게 한 손을 잡고 일일이 이거 따는데요, 제가 시간이요 약 얼마나 걸리냐면 최하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가 대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잎따기 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도 새로 나온 순들은 이렇게 잘라서 버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것도 새로 나오고 있죠. 이것도.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자, 제가요 지금 이 그 수간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세력을 꼭 올려야 할 그러한 순들은 그대로 방치를 시켜서 그 어린 약한 순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 따지지 마시고 진짜 꼭 건강하게 해줘야 할 순들이 있다면은, 자, 이런 순도, 이 순은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순, 사진상은 잘 보이지 않네요. 이 순은 잎따기로 하면 안 돼요. 어린 순. 아, 지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막둥이한테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소사나무 잎따기를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딸한테 지금 봐달라 그래서 지금 같이 둘이서 입다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잡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쑥스러워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늦둥이가 있습니다. 저 나이도 별로 먹지 않았지만 이런 늦둥이 가리키느라고요. 지금 열심히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 가서 일하고 또일 끝나고 와서 밤에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무 옥상에 올라와서 나무 작업을 하고 또 어두워서 작업을 못할 때는 촬영한 거 편집하고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냥 하는 것도 없이 바빠요. 그게 그리고 기왕이 말 나온 김에 이 잎다귀를 하면은요 이그 가지 잎다귀하고 그다음에 그 가지 속까지 있죠. 나무 속까지 속저 안쪽까지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더욱더 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청사를 입을 한번 땄거든요. 그런데 어느 밴드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밴드 리더께서 거기에 제가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헐이 나무가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자이 나무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렇게 수시로 나무를 잎다귀를 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잎다귀를 하는 것이지 많은 그 분재 중급자분들이 장가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잎다귀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잎다귀를 하면 그 가지에서 분기점에서 많은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나무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잎다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잎다귀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따라가네. 그럼 제가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살살 꼬셔가지고 이제 뭐 하나 사준다 했어요. 핸드폰 케이스 하나 사준다고 살살 꼬셔가지고 약 1시간 동안 땄어요. 이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잎다귀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제가 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딸내미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까. 너, 야, 세영아, 너 이거는 따진, 안 딴다 했잖아, 이 가지. 이거 여기 뒤에 보이거든요, 지금 뒤에. 자, 이거는 따면 안 되거든요. 얘 수감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가 따버렸네. 아, 환장하겠네요, 진짜, 이거. 아, 따지, 분명히 따지 말아야 했는데, 그냥 막 지가 뭐, 저기 한다고 아빠한테 역사 얘기 해준다고 하면서 따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파리를 모두 땄잖아요. 땄으면은요, 또 지금 이 제가 이 가지는 지금 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수폭을 상당히 많이 늘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거를 이제 작년 사진 그 옛날 사진 보면은 이거 뭐야 쭉 도장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잘랐어요. 왜 자른 이유가 뭐냐면은요, 나무의 연대감을 주기 위해서 잘랐거든요. 지금 이걸 계속 자르고 바꿔 자르고 바꿔 연대감을 자. 이곡 보십시오. 이렇게 또 이거 조금 있으면은 제가 녹지거리 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오늘 녹지거리를 철사를 걸어줄 겁니다. 이렇게 소사나무 잎다귀 했을 때 이게 그 철사도 이렇게 같이 수영도 걸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키워야 할 순들은 잎을 따지 않고 도장을 시켜서 얘를 더 굵혀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뭐 장가지 많이 받는 목적이 아니라 소사나무 장가지가 이 정도면은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제 얘는 저 장가지를 덜어 내야 됩니다. 이 나무는 때로는 비울 줄도 알아야 그 많이 채워지거든요. 이게 소사나무 연근이에요. 이게 소사나무 이 연근 자 제가 모든 걸다 치우고 볼게요. 자, 이렇게 그큰 밑둥이 큰 나무치고 상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상처라고는 이그 자기야 약한 몇년 전, 한 8년 전인가 전시회를 내보내기 위해서 무리한 분갈이로 여기 수감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죽어버렸습니다. 무리한 분갈이로.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수감부를 드릴 job을 한 거예요. 지금 요거. 자, 제 영상 속에 옛날 영상 보면은 소사나무 드릴 job 하기 위해서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드릴 job 한 어린 순 하나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계속 또 도장을 이렇게 시키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도장시키고 있고, 이 수감분만 만들면은 나무가 참 멋진 나무가 됩니다. 이 소사의 피도 이게 굉장히, 피부가 하얀 백소사.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장가지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잎다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세력을 좀 올려주고, 또,
이 수간부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얘한테로 힘을 주기 위해서 입을 따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둥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가르쳐줬는데 그냥 따지 말라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입을 다 따버렸네. 또 2년 농사 한농사 지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내미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하여튼 고마워요. 내가 또 핸드폰 케이스 하나 사줘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약 1시간가량 저희 딸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입다기를 했어요. 1시간이 좀 넘게 걸렸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한뭐 7시 반, 8시 정도가 된것 같아요. 집사람은 이제 밥 먹으라고 부르러 내려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네요. 좀 배고파 죽겠는데. 자, 지금 제가 그 입다기 한 후에 이렇게 그 제가 옛날에 이게 줄기가 굉장히 굵었던 거를 연대감을 주기 위해서 잘라서 이게 그 창문 같은 그러한 그 순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얘는 수심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녹지거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얘도 새로 나온 순인데 이렇게 녹지거리 했어요. 이제 이 나무는 앞으로 수폭을 굉장히 좀 넓혀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소사의 피가 굉장히 그 백소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그 국내에서도 참 보기 드문 나무입니다. 뭐제 나무라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이 6년 8년 전인가 전시회를 나가려고 무리한 분갈이로 이게 수심부가 죽어서 제가 2년 전에 제 영상 속에 소사나무 드릴 접 하면 나올 거예요. 수심부가 죽어서 새로이 그 드릴 접을 통해서 이렇게 순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한테 세력을 올려줘야 돼요. 이래. 근데 이제 저희 딸내미가 얘는 입을 안 따야 되는데 제가 눈 깜빡할 사이에 입을 따버렸어요. 그래서 입이라고 달랑 한장 남았네 이렇게 깜빡할 사이에 따버렸어요. 얘를 수심부 만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굉장히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큰그이 목대에 이 나무가 상처라고는 없잖아요. 상처라고 이거 하나 또 물론 뒤에도 좀 약간의 상처가 있지만은 이렇게 수피가 하얀면서 굉장히 큰 연근형 연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나무를 제가 이제 몇 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것은 그 분재는 그네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또그 햇볕과 또 바람과 또 걸음. 이네 가지 명심하시고 이 잎다귀 한 목적은 첫째 목적은 그 가지 속 사이사이로 햇볕이 잘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입다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그 나무가 세력이 좋을 때 입다기를 하는 것이고, 잔가지를 받는 것보다는 나무의 그 가지 사이사이에 햇볕이 들어가서, 안까지, 저 안쪽에 있는 가지를 더 튼실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것이지, 잔가지를 받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력이 좋지 않은 나무는 소사나무 잎다귀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너무 잎다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소사나무 잎을 땄을 때는 이렇게 서로 뭉치는 가지들, 그러니까 뭉치는 가지라는 거는 한 분기점에 가지가 막세 개씩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눈에 보이면은 다 제거해 주시고, 또 겨드랑이 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제가 제거를 해야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많이, 제가 지금 많이 제거를 했는데도, 지금, 더 누워지기 전에 사진 찍느라고 이렇게 작업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그 작업 철마다 이렇게 사진 영상을 올려 드리는데 우리 초보분들 앞으로는 우리 초보분들도 더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흙에 대한 그러한 정보라든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그러한 방법들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이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사진 찍는 거는 이제 불가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작업하고 입다기하고 했더니 작업한 이 나무는 여러분들 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를 빠뜨려서 이게 다시 사진 영상을 다시 이제 좀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입다기한 나무는요,
너무 햇볕이 많이 드는 곳보다는 살짝 좀, 오전 햇살 받는 쪽, 오후 햇살이 받는 쪽을 조금, 피하셔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그런 곳에 이렇게 약간 며칠 동안은, 나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잎따귀를 이제 또그 앞으로, 한번 정도 더할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은,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저 잎따귀 할 것이고요. 또 한여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잎따귀 했을 때는요, 꼭 반그늘에 좀 놔두셔야 합니다. 이 가지가, 잎이 한여름에 햇볕을 다 이제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잎을 헐레방 벗겨놓으면은, 잘못하면 햇볕에 굉장히 그 가지가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지, 그 잎따귀 한 후에 관리도,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번 영상에는 이제 초보 우리 그 구독자분들 중에 초보분들도 쉽게 분재를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